공부를 합시다. 오케이? That's the things that life are free. 이거 해볼까요? 이거가 쉬워요? 아니요, 이거 그 선거에 쉬워요. 선거가 좀 어렵나요? 카디아와고 하자라인데 여기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서 이제 Y가 J가 붙어 있으면 J 발음을 우리가 Y로 발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디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하드자라가 아니라 하다야 이런 식으로 하디아라 이런 식으로 전형이 되는 거죠. 이 둘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물에 대한 이야기.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water? 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처음에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You probably know, 아마도 아실 건데, 대절을 알겠죠?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stances in our planet. 우리 지구상 가장 그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동사 is 나왔고 most important substances S-E-S 붙어 있으니까 요거 복수의 명사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요 구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원은 반드시 단수를 쓰는 거 열고 알고 있죠? 들어봤지? 가장 중요한 물질들 그 지문 중에서 이거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을 좀 기억하세요. 두 번째 Even so, you may still waste water.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물을 버릴 것입니다. By letting it run. 그것이 흘러가게 함에 의해서. By letting it run인 거죠. When wash your hands or brushing your teeth가 돼서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보라색은 앞에 나와 있는 보라색은 by letting it run. 이렇게 by plus ing가 돼서 뭐뭐 함에 의해서가 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when ing는 분사구문으로서 쓰여진 것이지. by plus ing 같은 경우는 뭐뭐함에 의하여 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나와 있는 when washing하고 a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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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and brushing 나와 있는 문장은 이게 when이 소문자죠. 문장상 콤마 나와 있는 분사구문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분사구문 하면 보라색으로 쓰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고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when이라는 접속사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제 색깔이 안 보이네 when이라는 접속사를 동반하게 되는 분사 구문인 경우에는 그때는 when의 의미를 그대로 넣어주는 거니까 뭐뭐 하면서 플러스 뭐뭐 할 때라서 그냥 뭐뭐 할 때로 그냥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닦거나 이빨을 닦을 때라고 하는 구조로 분사구문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이해했죠? 어떤 내용인지? 오케이. 그래서 when washing your hands 할 때나 혹은 brushing your teeth 이빨을 닦을 때 중간에 있는 게 월이었네요. 월로 바꿔놓고서 잘 보겠습니다. 다음과 되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가면 Let's meet 카디야 그리고 하디아다를 만나보자 and see what water means to their life.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동사 meet하고 see 나와 있고요. and 병렬 나와 있어서 병렬 구조상 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뭐뭐 하는가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물은 이제 3인칭 단수로 그냥 일반적인 물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단수로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좀 알아보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지. 그치? 자 다음 아래 다음 페이지 노트북을 새로 사야 되겠어. 너무 구려. 너무 느려. 오케이. How water affects education. 어떻게 물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교육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물이 부족한 동네에서는 카디아 같은 애는 물을 길러 가느라고 되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못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가난이나 어떤 그 위생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못하게 되는 거고, 저런 물 부족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 카디아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어떤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의 이야기는 쇼우스 하우 이하를 보여줍니다. 쇼하우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우 이하를 보여주는 거라서 어떻게 뭐뭐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running water kept her in school. 동사는 kept, 문장의 주어는 running water. 그러면 흐르는 물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수돗물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인데 그냥 섞여 있거나 혹은 정지해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학교에서 그녀를 잡아둘 수 있는지 이렇게 의역을 해주는 거지. 그럼 이상하잖아. 어떻게 하면 수돗물이 그녀를 항상 있을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되게 그 지도를 한번 찾아볼까? 독특한 시도인데요.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는 다른 데고요. 다른 데고. 방글라 인터넷이 느린 건지 줌이 들어서 느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글라데시를 쭉 가서 보면 이 나라가 되게 평지인 국가거든. 여기가 이 방글라데시에 있잖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에 의하면 이제 지표 잘안 나오지만 레이어로 지형을 실제로 보면은 다른 동네에 비해서 평지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수도가 다크한데 나머지 도시에 여기 있는 위에는 히말라야 산맥에 비하면 여기 완전 평지인 거지.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위쪽 부분이 요 부분이 아삼 지방인데 거기가 그 여기 아삼이 있지? 아삼 지방이 그 지구에서 제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역대 최다우 지역이었어. 여기 있는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 그래서 맨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물들이 계속 그 많은 동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네가 평지이면서 오염이 많이 되는 거지. 그래서 깨끗한 물을 길러 가는 곳이 되게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동네 사람들이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주변에 물이 지저분한 거지.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시러 길러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수돗물이 있으려면 기본은 뭐가 있어야 돼? 수도 처리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관도 있어야 되고 그걸 또 관리도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없는 동네니까 이 카디아의 이야기가 되게 가슴 아프게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갑니다. 방글라데시는 많은 학교들처럼 카디아의 학교는 used a lake bathroom with running water. 흐르는 물이 있는 그런 화장실이 부족하곤 했었습니다. lake이란 단어는 동사로 부족하다인데 부족하다라는 동사를 이제 쓰면 뒤에는 목적어가 을을이 궁금해지지 않거든. 그래서 bathroom이 부족하다가 되니까 흐르는 물로 있는 즉 수돗물이 나오는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얘들은 방글라데시 애들은 그 동네에 물이 뭐 있긴 한데 화장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되게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저질인 거지 문화가.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인간이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면 밥 먹는 데랑 멀리서 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간이 많아지면은 이 사람이 똥 싼 데가 옆에 있는 나의 수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렇게 몰아놔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저장을 잘해가지고 삭히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분뇨가 되면 그거를 뭐 비료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저 흙에다 버릴 수도 이게 되는 거잖아. 이 동네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그런 거를 했잖아. 땅을 그냥 파서 버리면 이게 나중에 다 역류하는 거야. 그냥 그거 같이 살았던 거지 인간들이 문화가 불쌍한 문화인 거죠. 게다가 이제 방글라데시 예시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애들은 아프리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은 몇년 전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이 아까 있었던 방글라데시 옆에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이거 있었던 거 옆에 있는 나라 인도 거대한 나라가 있지. 인도 옆에 있는 그 방글라데시인데 인도에서 몇년 전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그딸 자식을 시집 보낼 때는 반드시 화장실이 있는 집에 시집 보내자 운동이 있었어.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화장실을 진짜 운동이 아니라 내가 애들을 결혼시킬 때는 그 사람이 어떻다 이런 거를 보지 말고 집에 화장실 있나요?를 물어보라는 거야. 왜냐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시골에 막 있으면 그냥 저 숲속에 가서 쉬하고 오라 뭐 이렇게 문화가 됐던 거야.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성범죄가 많아. 두 번째는 거의 갔다가 예를 들어 뭐 다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위생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
동네가 다 똥밭이 되는 거 아니야. 오줌밭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캠페인이냐면 딸 자식 가진 부모들한테 물어봐라 라는 제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90% 이상의 여자들이 딱 결혼할 때 이제 상견례 할 때 먼저 물어보는 거야. 그걸 예를 들어 여자가 먼저 물어보면 발칙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가족끼리 만날 때 화장실이 있으시겠죠? 딱 그걸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사실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90% 여자들이 다 요구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니?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결혼할 때 전통 혼례 할래 아니면 웨딩 드레스 입을래 그럼 100% 웨딩 드레스 입잖아. 누가 전통 혼례 하냐 요즘에. 그렇지 않아? 그것도 여자들이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한두 명만 하면은 야 니네는 뭔데 그걸 원해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캠페인이 있었던 거. 어쨌든 이 동네는 그런 화장실이 없는 우리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10페이지. 그래서 이제 많은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would relieve themselves in the field close to school. 학교 주변에 가까운 영역에 가서 자기 자신을 편하게 합니다. 이거 의역해서 이제 볼일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상당히 쪽팔리는 일인 거죠. Which was quite embarrassing 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거 있나?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애들이 이제 그 길이 막히거나 그런 화장실이 없으니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오줌 싸게 하는 게 보여요. 알아? 서서 가지고 이렇게 바지 내리고 쉬어가 한단 말이야. 우리 지하에서 끼끼끼 웃잖아. 요즘 그런 일이 별로 없어. 왜? 곳곳에 화장실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나 화장실 마려워 그러면 오줌 마려워 똥 마려워 그러면은 기저귀가 아닌 애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10분만 참아라 그러면 차 타고 10분이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애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사실 그렇잖아. 애들이 처음에 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남자애들은 싫어할 수도 있거든. embarrassing 할 수도 있잖아. 짜증날 수도 있잖아. 저도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embarrassing, ing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상당히 쪽팔리는 일, 되게 당혹스러운 일 이렇게 ing를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난처하다가 되는 건데 저게 능동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나? It was very quite embarrassing. embarrassing이 되는 것은 능동으로 쓰여진 건데 영어에서는 감정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보죠. 감정의 원인이 밖에 있어서 앞에 있는 위치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쪽팔리게 하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위치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화장실을 멀리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숲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쪽팔린 일이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감정을 느끼잖아. I was very embarrassed 라고 쓸 수 있다면 이거는 수동이 돼서 나라고 하는 주체는, 주어인 주체는 감정을 느끼는 주체야.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스스로 ing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 거지. 왜냐면 밖에 감정의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이해가? 근데 내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상대방에게 쪽팔림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I was 한때는 엄마 아빠들한테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당혹스러운 존재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능동이 된 이유는 내가 I라는 주어가 감정의 원인일 경우에 이렇게 문장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나? 이것은 뭐 감정에 관련된 단어가 있죠. Disappoint, Embarrassed, Frustrated, Excited, 뭐였죠? Exciting, Excited, Bored, Boring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쓰여진다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올려놓을 건데 어려우면 다시 한번 찾아서 보면 돼요. 자, 다음. They also needed a friend. 게다가 이렇게 이제 노상방뇨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친구를 필요한데 to stand guard, 옆에 서서 지켜줘야 될 그 친구들이 있겠지. So that,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바라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망보는 애가 필요하다는 거지. 뭐야, 이게 공부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지? 이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야, 그지? 공부하러 가기 싫은 거지. 짜증나는 거죠.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trouble, 이런 힘든 점을 피하기 위해서 가디아는 started walking to houses nearby home. 학교 주변에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asking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병렬 구조로 적혀 있는데 병렬로 뒤를 봤더니 ing asking이 있지. 그러니까 저 ing asking하고 저 뒤에 있는 ing랑 그 다음 walking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은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asking residents, 그 동네 사람들한테 요청하곤 했다는 거야. 그 요청할 때는 뭘 요청하냐면 if로 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죠. She could use their bathroom. 화장실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실 화장실 쓰는 거는 뭐 그 문제 아니잖아. 그죠? 옛날에 또 그래도 비료 그래갖고 뭐 고마워하고 그랬다고도 해요. 요거는 이제 또 은근 중요한 게 이제 if야, if. 요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저거 if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that으로 쓰는 경우가 가끔 있다. 소만 아니고 that이 아, 소만 아니라니까 that인데 요건 안 된다. 그래서 that이면 대절을 물어봤다 이렇게 대충 해석이 되거든.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대절이 아니라 if절을 물어보게 됐다가 되는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그들의 bathroom을 쓸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기를 시작했다가 됩니다. 가능하죠?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됐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 나오겠죠? 어느 날 애들이 그녀가 하는 짓거리를 봤어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야, 다른 장소가 화장실 부탁드리면 되는 대로 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로 어디를 가라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왜 되게 어? 너만 뭐 잘난 척하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잖아요. 우리는 지금 밖에 사는데 너 왜 저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부탁하려면 딴 데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제 들킨 거지. 자기의 비밀을. 그지?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싫은 거잖아. 그지? 카디아는 felt so bad. 그 순간 기분이 되게 나빠서요. Stop going to school. 학교 가기를 멈췄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o that 용법 보라색 보라색인 거는 so도 보라색의 부사 너무나도 나빠서 대절하다. 뒤에 있는 결과도 대절 마찬가지로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를 며칠 동안 빠졌어요. 학교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좀 고통스러움을 피하려고 학교 안 가는 형태가 됩니다. 짜증나. 애 새끼들 놀리지 화장실 안에서 그렇게 뭐 있지 뭐야. 그지? 너무 하기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운이 좋게도 이제 그녀의 학교는 has bath for the running water, 수돗물이 나오는 화장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Thanks to work done by charity. 어떤 거 덕분에. 더는 PP로 쓰시고 자선단체에 의해서 지어지는 어떤 작품 일 덕분에인 거죠. 근데 그 말은 which means that Kadia doesn't have to deal with the bathroom issue anymore. 더 이상은 화장실의 이슈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대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which means부터는 관계사로 묶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 대절이 쭉 되는 게 다 색깔 칠하기 좀 그러니까. 그치? 요거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요 던, 계속적 용법, 민스, 그리고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뭐 나올 거. 대과 와세. 대는 와시 되지 않는. 와시. 이렇고. 그래서 여기 이 대시 나오는 거로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화장실 이슈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구조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맨 앞에 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에는 화장실이 없는 건가? 아 그렇구나. 웃긴 거 아니야? 그지? 오늘날 그녀는 학교 가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Look forward to going to school. 학교 가는 거를 이제 좋아한다. 그리고 그녀는 확실히 하는데 to attend every day. 매일매일 학교 가는 걸 확실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학교에 화장실이 없을까? 화장실이 실제 없었던 때가 있었어. 상상할 수가 없지만. 그치?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우리 학교. 이번에 이제 본문 4는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공짜가 아니다는 것의 두 번째 내용으로 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대한 거죠. Daily journey to get water.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물을 길러 가야 되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one of the 복수 명사 나와 있는 거 이제 concern 나와 있고 여기 one 나왔죠. 그치? 주요한 걱정들 중 하나 문장의 주어인 하나는 is the lack of clean water. 깨끗한 물의 부족이라는 이슈입니다. is 동사 나왔고 lack은 이때는 명사로 쓰여졌어요. 그 뒤에 이제 형용사인 of the water 이 녀석이 꾸며주고 있는 거죠. 깨끗한 물의 부족입니다. 10살짜리인 하디아라는 spend much time 그녀의 시간을 걸어가고 기다리느라 시간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게 초록색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동사를 칠했는데 spend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용도죠. 그 다음에 spend 시간 ing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뭐 ing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보통 이제 허비하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 이때 여기서 ing가 보통 동명사로 쓰여지기 때문에 동명사라서 이거를 몇 안 되는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으로 씁니다. 원래 그 앞에 on이나 in 같은 게 있었다고 보거든. 이걸 그냥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그래서 spend her much of time. 시간을 셀 수 없으니까 much를 쓴 거죠. 그녀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걸어가고 기다리는데 씁니다. 이렇게 해석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괜찮은 문장이니까 이건 좀 기억하시고 암기를 해서 서술형으로 선생님들이 낼 수 있잖아. 어떻게 해? 자, 예, 내돈 말고, 밴드 쓸게, 타임 써, 어? 매니, 그 다음에 뭐 했지? 기다려, 그 다음에 워크인가? 어, 이렇게, 단, 형 변화가는, 형 쓰잖아. 그럼 이제 매니가 아니라 이제 멋지가 된다는, 함정 같은 걸로도 쓸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셀 수 없는 거고 셀 수 있는 거니까. 많다라는 개념.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지. 이 매니를 뺀 다음에 자, 한 단어는 니네가 추가해. 머치를 사실은 추가해야 돼.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어. 오케이? 매니가 More. 최상급은 Most.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한 덩어리의 단어. 네, 메뉴 되는 건 맞죠. 오케이? 같이. 그렇죠. 그래서 메뉴 멋지는 똑같은 말이고 요거의 비교급 more 최상급 모스트. 얘랑 비슷한 친구가 리트라고 리트의 최상급은 비교급은 less이면서 상급이 리스트일 수도 있고 베스트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설명이 됩니다. 이거는 예외다. 다시 돌아와서 물을 기르러 가는 여정. So, 그래서 일주일에 네 번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4시 반을 기르러. 뭐 하려고? 가족을 위한 물을 얻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걸어야 돼. 네 번 일어나. 그냥 일찍 가야지 빨리 물을 기를 거 아니야. 그죠? 물을 길러 갔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오늘 하디아냐는 set up before dawn. 해가 뜨기 전에 출발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스프링, 즉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데가 스프링이죠. Which is close to the water source to her home. 자기 집이랑 가장 가까운 그 물이 나오는 원천이 있는 곳이 있겠죠? 거기로 가게 됐다는 거. 이 애가 아프리카 애로 기억하는데 아프리카의 이제 사막 같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소는 수원지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총총총총총 나오니까 물을 이제 담아와야 돼. 아디아라. Getting there involves dangerous climb down a 700-foot cliff. Involve는 동사로 수반하다, 포함하다. 거기를 간다는 것은 700피트 위험한 절벽을 내려가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피트인데 피트하고 풋은 이 발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성인의 발 사이즈를 평균으로 생각하면 한 25cm 되는 거야. 그래서 700m를 4분의 1 정도 나누면 미터가 돼. 한 200m 정도 되는 거. 200m 낭떠러지 같은 데를 걸어가고 내려가는 걸 수반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갈 때 목숨 걸고 가는 거지. 이 동네라고 해서 무슨 뭐 물도 없는 동네인데 의약품이 있겠어? 그지?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더위 없는 거 물을 또 들고 와야 되잖아. 엄청 힘들지. 그치? 거기에 간다는 걸 수반하면서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아침은 있나 보네. 그 다음에 그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기 전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짧은 기다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다라는 거죠. Before 하게 되면 시간적 개념이니까 다른 사람의 대부분 사람들보다는 더 일찍 가게 돼서 1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좋아하는 콘서트, 가수의 콘서트를 예매하는 인터파크에다가 크립질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내가 더 빨리 가면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먼저 와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느리면 계속 기다리고 뭐 짧게 짧게 기다리고 이런 구조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thinking부터는 분사구이니까 뭐뭐 하면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이다. 이 문장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8페이지. Upon reaching the spring.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알게 된 것은 대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또한 새벽 시간이 되기 전에 먼저 떠났다는 걸 알게 됐다. 징글징글한 거죠. 동사의 과거. 하지만 여기는 과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과거라고 하죠. 더 먼저 발생할 수 있을 때 쓰는 걸 대과거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얄궂은 게 뭐냐면 과거 완료로서 대과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head left가 됐다고 해서 이건 맞고 left가 된다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뭐 알아차리는 거는 그 전에 떠났다는 걸 아는 거니까 맥락상 head left를 써서 먼저 출발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가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have left를 하는 거죠. 이 현재 완료도 과거론 개념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지. 왜냐면 시제는 전체적으로 다 과거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과거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have left가 아니라 left 내지는 head left 둘 다 맞는 거죠. have left는 지금 끝났다는 얘기야. 전혀 다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신경 쓴 거지.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첫 차를 타보면 나오는데 첫 기차나 첫 버스를 타면 앉아갈 수 있단 말이야. 갔더니 내가 아슬아슬하게 못 앉았단 말이야. 줄 서서. 다음은 10분 일찍 나왔는데 인간들이 다 알아가지고 20분 더 일찍 와요. 뭔 말인지 알지? 아니 뭐 선착순으로 뭐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줄 서서 하는 거. 네? 그럼 막 텐트 가져와서 사람들이 알받게 하고 그러잖아.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 우리는 놀이로서의 그런 알바끼인데 저 사람들은 생존으로서의 알바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비록 그녀가 waited all day, 하루 종일 그녀의 그 단지에다 물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를 기다렸지만 그래도 운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some water, 물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 다행이다, 우리 이거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공부해야 된 10살짜리 애가 학교 가야 되는 애가 지금 물을 길러 가는데 그 나무도 다 길지도 못하고 말이야.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그지? 진짜. 이런 일이 있어요.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때때로 라인이 너무 길어서 투투용법. 투투용법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너무나도 길어서 길을 물을 기를 수 없다. 그리고 그녀는 has to six more hours till 6시간을 더 걸어가야 되는 거죠. Has to work to the next closest water source 가장 가까운 물의 원천 물이 오는 수원지까지 6시간을 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면 또 6시간 더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지대 같은 데라서 물이 이렇게 약간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물을 대놓고 있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음. 라이카디아와 하지아라처럼 거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클린 워터를 갖지 못합니다. Don't 해보니까 주어가 복수예요. 근데 문장의 주어는 앞에 있는 하프거든. 하프는 반이란 뜻이니 2분의 1이잖아. 그치? 2분의 1인데 이건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서 2분의 1 곱하기 뒤에 있는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셀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단어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셀 수 있으니까 그 셀 수 있는 사람들의 반도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half the people 이라는 거는 똑같이 people이라는 의미라서 그런 누가 되고 셀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s가 안 붙어 있잖아. people's가 돼 있지 않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세계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갖지 못해. 그래서 이걸 더센트가 되면 틀린 거죠. 그럼 이제 people을 민족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민족으로 해석하면 돼요. Access to clean water means everything to them. 그들에게 있어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물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같은 접근은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죠. 왜냐하면 물은 건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Access to clean water 문장에 주어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댐이 누군지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복수의 사람들, half the people 그런 사람들이겠지. 물은 건강을 의미한다. 네? 과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애들이 죽었어요. Waterborne disease로. 이게 born이라고 하는 것은 함유하다는 의미라서 waterborne disease는 한 단어로 수인성 질병이에요. 수인성 질병이란 물을 통해서 퍼지는 질병인 거죠. 어떤 사람들보다 수인성 질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냥 이게 비교급이니까 댄을 찾아봤더니 뒤에 나와 있는 비교 대상이 나오잖아. 비교 대상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동안 죽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애들일까요? 애들 포함이에요. 그리고 군인 포함이죠. 근데 2차 세계대전 6년간이었거든. 근데 그 지난 10년간 평화 시기이지만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죽은 숫자가 2차 세계대전 때 막 서로 막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면서 핵폭탄 터뜨리고 했던 그런 전쟁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야. 그게 뭐다? 질병이 엄청 심각하다는 거지. 그지?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물은 또한 시간 의미도 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핸드 시간 ING 하죠. 아까 공부했던 거지. 핸드 시간 ING. 물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데만 1년에 400억 시간을 씁니다. 다른 동네는 빼고 아프리카만 따졌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외로운 것도 있겠지만 long and Africa and long 혼자만 뒀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시간을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지, 그지? 게다가 물은 교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Water means education. 깨끗한 물은 helps keep kids in school. 학교에서 아이들을 깨끗한 물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 헬프라는 동사가 보면은 뒤에 to를 이렇게 생략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to를 생략시켜서 to keep kids in school 이래서 학교에서 애들 지킨다는 거는 학교에 계속 올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화장실의 예시처럼. Spending less time collecting water or walking to find a bathroom. 아까 얘기했던 spend 시간 ing가 또 세 번째 나왔어요. 그죠? 이때는 근데 동명사 나왔으니까 spending 시간 collecting water walking to find a bathroom. 하러 다니느라 시간을 적게 쓰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수업 시간에서 쓸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 말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가장 내기가 쉬운 형태의 레스와 뭐를 갖고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레스를 반대로 쓴다든가 혹은 둘다 레스를 쓴다든가 둘다 more 이렇게 쓰면 잘못되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쓸데없는 시간에 적게 쓰는 것은 수업 시간에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할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물은 삶과 미래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무리죠? 더 있어요? 왜 이렇게 많지? Have you ever given any deep thought to your relationship? 물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네. Without water, 물이 없으면 How would your life change?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물어봤죠. 영유에서는 이제 would하고 이 without이 나왔는데 without은 뭐뭐가 없더라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가정법으로 쓰여지죠. 그래서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상황을 가정하는 거니까 물이 없다면이라는 표현이 돼서 얘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without을 but for, if it were not for나 were it not for로 바꿀 수 있는 거죠. We in the world not for는 생김새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 if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it과 were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형태, 즉 도치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were not for 구조입니다. had it not been for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had it not been for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과거 사실의 반대로 쓸 때지 그 과정에서 if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를 이렇게 도치된 문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이 없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없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로 were not for water, if it were not for water, but for water, without water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지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요. 실제로 가장 필수적인 것들, 물과 공기와 같은 것들은 얻기가 되게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appear easy to get이 돼서 얻기가 쉽다. 이 appear는 자동사니까 자동사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로 쓰여지는 보어 이 구조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appear를 비동사로 바꾸는 거야. is로 바뀌는 거죠. 혹은 are easy가 되는 거죠. easy to get. 그러면 편하게 해석이 되잖아요. 저기 문장을 뒤집다 계속하면 돼요. 간단한. 가능? This may be why we often forget. 그래서 우리가 까먹는지 모릅니다. They are the very things that people, some people desperately struggle to have. 갖고 싶어하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라는 것을 까먹게 되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이라고 하죠. 얘는 the maybe why이니까 why 다음에는 우리가 결과를 많이 봤죠. 그래서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종종 까먹는데 그것들이 바로 어떤 것들. 일부 사람들은 간절하게 갖고 싶어 했었던 것들이란 걸 점점 까먹게 될런지 모릅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사로 나와 있고 hav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는 the very things다. 이런 문장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특히나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방금 적어놨던 걸 영어로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봤는데 이걸 한번 서술형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는 처음에 있는 걸 외워서 this may be wh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유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we forget. 그 다음에 the very things 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that some people 사람들은 간절하게가 있으니까 여기 됐고 이것이 됐고 바로 the very thing이 바로 그것들 됐고 어떤 사람들 some people 됐고 원하는 것이라는 것 됐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니까 자주라는 것이 often이었나요? often 맞아요? 그리고 often 내가 껐나요? 아니지 지금? 설마 녹화 되고 있는데? 오케이.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럼 여기 맞나? This may be why. 어, why가 빠졌나? This may be why. 맞네. 오케이. 그래서 we often that 대절이구나. 여기 that they are the very things that 있는 거네요. 자, 여기는 that은 명사절 that 뒤에 있는 거는 관계사절. 일부 사람들이 struggle to have 이것도 까먹었네. Want to get이 아니라 struggle 이렇게 바꿔주면 굉장히 완전하게 영작을 해봤어요. 오케이, 아, 좀 잘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외에도 다 했거든요. 근데 졸업을 했네. 네가 맞으면 안 되고 너가 맞아. 돌아와서 이 문장은 그래서 서술형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꼭 공부하기. 오케이, 공부해주세요. 아래 막 주저리 주저리 설명해 주세요.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야. Look around, find out.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번 살펴보시고 찾아봐라. 그것들이 없으면 너의 삶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야. 다시 한번 또 without이나 뭐뭐가 없으면이란 가정. 아까 있었던 worry not for, if you wanna for, but for과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 without 가정법 과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 나왔으니까 가정법 without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뒤에 나와 있는 think outside the box 나오나요? 네?